안녕하세요, 아이니 여러분. 애니림입니다. 네, 탕웨이 씨가 영평상 춘사, 부일에 이어서 청룡 영화상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2011년에 영화 만추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서 그랜드슬램까지 대종상 하나 남았다. 네, 이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글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탕웨이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배우지만 그녀의 커리어를 키운 행운의 땅은 한국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팬, 그리고 여러 큰 상을 얻었고 자신과 어울리는 동반자 김태용까지 찾았다. 탕웨이는 아름다운 강남도시 항저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화가, 어머니는 배우셨대요. 원래는 아버지를 따라서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고2가 되던 어느 날 그림보다는 연기를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부모님 몰래 보조 출연자로 연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했어. 나 미술 안 하고 연기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1995년 만 16살 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고2 때였어요. 이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중앙희극학원 여기 시험을 봅니다. 네, 우리의 그 학원이 아니라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고2 때인 95년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년 후인 97년도에 다시 시험을 봐요. 그리고 떨어져서 98년도에 또 보고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는 감독과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합격. 그래서 2004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97년부터 97, 98, 99, 2000년도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나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홍싱이라는 뉴스 매체에서 탕웨이 씨 아버지를 인터뷰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탕웨이 씨 관련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탕웨이 씨의 수상 소식을 듣고 아버지 탕위밍 씨가 탕웨이 씨에게 8글자를 선물해줬대요. 네, 포박수진, 허극정독. 이렇게 8글자거든요. 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네, 글자를 좀 살펴보면 네, 박자가 소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박, 소박함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수진, 진을 지켜라, 진심을 지켜라. 네, 허극정독에서 허정, 쉬징, 마음을 비워서 고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극정독은 마음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차분하게 고요하게 다 비우고 소박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 말을 선물로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탕웨이 씨가 너무 힘들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탕위밍 님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시래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왜 우리도 교재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나 굉장히 유명한 그림, 익숙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이 나 옛날부터 이 그림 봤는데 이 그림을 탕웨이 아버지가 그렸다고? 네, 이렇게 이제 놀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탕위밍 님이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은 배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연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또 나처럼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딸은 내 작품을 소장하는 걸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술의 뿌리를 둔 그런 가족이다. 사제지간처럼 서로 예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딸은 제 작품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줍니다. 딸은 제가 그리는 모든 작품에 다 공을 들이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그리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친구처럼 모든 얘기를 다 나눠요. 네, 탕웨이 씨가 여러 번 아버지의 전시회에 방문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비평하기도 했다. 네, 2016년에 탕웨이 씨가 임신했을 때 SNS에 장난꾸러기 아기 원숭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썼대요. 네, 이 아기가 이제 원숭이띠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원숭이 그림을 같이 올렸는데 이 그림이 아버지가 그려주신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탕위밍 님이 손녀가 3살 때 내 작업실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종이를 몇 장 줬대요. 그랬더니 큰 붓으로 이제 색깔을 막 골라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제법 그럴듯한 현대 수묵화를 그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 아빠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그림을 소장하더라. 그 아이 아빠는 김태용 감독님이죠. 손녀가 올 때마다 그림을 여러 장 남긴다고 합니다. 탕웨이의 오빠 탕취진 씨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평면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에 굉장히 능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탕위밍 님이 자연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신대요. 사생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탕웨이 씨가 아버지의 80세 선물로 캠핑카를 선물해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 캠핑카를 타고 나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탕웨이 씨의 짧은 인터뷰 같이 한번 봐요. 화보 촬영을 하면서 한 인터뷰인데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헤어질 결심을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촬영했던 날들이 굉장히 인상 깊다. 송광사에도 갔었다. 박찬욱 감독 그리고 박해일 배우와 함께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은 두 분 다 저한테 대사를 녹음해 주셨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정말 천생 명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사를 정말 잘 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탕웨이 씨가 감독과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님에 대한 이런 존경이나 이런 사랑이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신데 한국어로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렇게 물었더니 근데 한국어로 연기할 때 중국어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점. 이게 좀 어려웠다. 그리고 상대 대사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점. 이게 외국어로 얘기할 때 이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거쳐야 되잖아요. 모국어로 생각을 하고 다시 외국어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불나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어로 대사라는 거는 정말 모국어의 한 두세 배의 두뇌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원 생활을 즐긴다고 들었는데 자연 속에서의 이런 느린 생활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이런 긴장감 넘치는 빠른 생활 이런 생활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지. 인터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꾸밈 없는 생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에 수확한 농작물은 뭐가 있나요? 생채, 송, 잉몽. 좋아하는 막걸리집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막걸리를 혹시 직접 담가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막걸리집이 문을 닫아서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막걸리 담그는 거는 그 막걸리집 어르신들 그 나이대가 되면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최근 2, 3년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我一般不拍戏的时候都和家人在一起啊，没什么太大变化。 앞으로의 생활은 지금과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就是工作和生活，哪个到来我就做哪个，一样。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인터뷰는 2019년 인터뷰예요. 드라마 대명풍화 관련 인터뷰인데요. 이제 사극 드라마인데 탕웨이 씨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품보다 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인터뷰더라고요. 12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셨는데 영화랑 다른 게 뭔가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 초보여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패를 끼쳤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패를 끼쳤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됐다. 드라마에 있어서 저는 완전히 베이비예요. 애기예요. 완전 신인.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막이나 댓글 여기도 다 탕웨이 씨 너무 겸손하다고 이런 반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웨이 씨가 연기한 손양미라는 역할이 역사적 기록에는 단 두 마디밖에 안 나온 인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기로 이걸 채우셨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인물에 관한 역사서적을 많이 봤다. 그 다음에 고궁에 가가지고 역사학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역사책에 나오는 그림도 보고 시대별로 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복식 이런 것도 보고 극중 실제 의상을 입고 집에서도 생활을 했대요. 그 의상이 익숙하지 않은 의상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집에서 물컵도 들고 젓가락으로 밥도 먹고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물론 제가 표현한 것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사극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사극도 처음이고 또 드라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양미를 연기하기 위해서 명나라 시대의 말투도 배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더빙을 했는데 감독님하고 같이 했대요. 26일 동안 중국은 더빙을 많이 하는데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성우분들이 또 많이 하시거든요. 땅이 넓은 만큼 막 사투리, 톤, 억양 이런 게 막 폭이 엄청나게 크고 또 역사극인 경우에는 역사극에 맞는 이 톤과 억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 성우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빙을.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은 대부분 그 배우가 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죠. 이제 여기서는 탕웨이 씨가 직접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디렉팅을 해주셨대요. 감독님이 전통극을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 톤, 억양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셨고 더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웠다. 감독님은 정말 역사학자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중간에 다른 인터뷰가 나와요. 인터뷰가 뭐냐면 방금 전에 그 감독님하고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간의 대화거든요.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탕웨이 씨한테 그랬어요. 더빙하실 때는 연기하실 때보다 그 배역을 좀 더 사랑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탕웨이 씨도 맞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같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면서 탕웨이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많은 부분에서 연기를 잘못했다는 게 느껴졌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연기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더빙할 때 느끼게 되셨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太不够了，很多场戏。 그래서 감독님이 연기할 때 한 번, 그리고 더빙할 때 한 번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셨는데 더빙을 통해서 전체 내용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기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有意思。 我觉得是，其实做演员最有意思的地方。
如果说没有这个过程，其实他去世了太多，我们这就囫囵吞枣了嘛，就是会觉得可惜了。 연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